굿모닝 월드입니다. 신성한 의회, 오가는 구성과 점잖게 차려입은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달갑잖은 소식이지만 다행히 이번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몰디브로 갑니다. 한바탕 힘겨루기 중인 양복 차림의 남성들. 이내 한 대 엉켜 넘어지더니 급기야 고성을 주고받습니다. 난투극에 이어 어디선가 장난감 나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8일 로이터가 입수해 공개한 몰디브 국회의 모습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소수인 진보당 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몰디브 의회. 여당이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임명한 4인의 장관 승인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죠. 씁쓸함을 주는 현장이었습니다.